안녕하세요 여러분, 깍꿍입니다. 오늘은 같이 삽시다 캠페인 두 번째 이야기, 다른 제품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은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뭐냐면 바로 짜잔, 이겁니다. 지움 노터치 센서 탭 절수 워터 탭이랍니다. 수도꼭지에 끼는 건데, 일반 수도꼭지랑 뭐가 다르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접촉하거나 그런 게 되게 좀 찝찝하잖아요. 손이 더러울 때도 있고, 이거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비접촉으로 수도꼭지를 따로 이렇게 켜지 않아도 이 센서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수 기능이란 게 있대요. 절수 기능이란 게 뭐냐면 물을 절약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일반 수도꼭지를 쓸 때보다 물이 더 많이 절약된다고 해요. 환경 보호랄까나? 세 번째로 워터 필터가 이렇게 따로 와요. SNS에서 많이 봤죠? 필터로 수돗물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데 필터까지 달려 있고 물도 절약되는 그런 아주 꿀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을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이렇게 장점이 됐다 크게 떠있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등록 완료. 생활방수 국내 인증. 적외선 이중 센서로 온앤오프 조절 가능. 간편 설치. USB 1회 충전으로 약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아, 충전해서 써야 되는구나. 제가 설치가 쉬운지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10개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꼭지 같은 게 왔네요. 나는 이게 필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필터는 본체에 따로 있고, 이거 말고 그냥 본체에다가 필터를 끼워서 설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치는 제가 안 하고 오빠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 우리 이제 수도꼭지가 바뀌어요? 네. 본체 여기 있어요. 네. 된 건가? 이 정도면? 켜보세요. 오! 우와! 오, 완전 신기해. 오, 완전 신기해. 어쩐다. 나는 초능력이 있어. 즐거운 장난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럼, 안녕!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얘네들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주고 싶으니까. 자연그램에서 나온, 이게 과일 세척제고요. 이게 매직 버블 클리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과일을 세척해 먹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연마제, 기름때나 찌든때 껴있는 뭐 가스레인지나 냄비 이런 거를 닦는 거라고 해요. 이 두 가지의 장점 당연히 받았죠. 첫 번째, 살균이 99.9%가 된다. 두 번째, 과일 겉에 묻어져 있는 농약 제거가 99.9%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제일 큰 장점은요, 이게 통영 굴에서 유래된 단백질 가루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과일을 씻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과일을 씻어서 바로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팜플렛이 같이 오거든요. 팜플렛을 읽어보면은 선물 세트도 따로 있고 풀? 샘플도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 이 제품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들어있어. 이것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과일을 씻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과일을 씻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는 과일을 닦고, 여기다가는 제가 계속 닦다가 포기한 탄 그을음 있는 냄비를 닦을 거예요. 여기에 끓는 물 좀 주세요.
가득 주세요, 가득. 스틱용으로 나온 매직 버블 클리너를 한 봉지를 넣으면 뽀글뽀글합니다. 이러고 기다릴게요. 이제 과일을 씻도록 할게요. 과일. 자, 여기에 물을 주세요. 넣고 섞어요. 섞고 간단합니다. 과일을 넣어요. 이제 또 기다립니다. 뽀글뽀글해졌어. 뽀글뽀글. 위에는 안 묻은 거, 밑에는 묻었는데 밑에는 과연 닦였을지 확인해 봅시다. 따라보세요. 그거 그만하시고요. 빨리 따라오세요. 과연 수세미로 문질러 봐야겠는데? 좀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긴 한데? 닦여요? 닦인다. 이거 드디어 새 걸로 쓸 수 있겠다. 힘 안 줬는데도 지금 이 정도니까 조금만 힘줘도. 힘줘봐. 오, 엄청 깨끗해. 엄청 깨끗해지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이걸 닦아주세요. 네. 우와, 사과에서 나온 농약? 그런 게 여기 다 떠다니고 있어. 짱 신기. 오. 근데 일단 편하네. 그냥 담궈놓기만 하면 돼서. 백설아,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침, 아니야, 아니야. 앉아도 안 돼. 앉아도 이걸 먹으면 안 돼. 일단 사과 깎아서 줄게. 기다려, 알았지? 사과를 헹구다 헹구다. 와, 사과 깨끗해졌어. 그냥 먹어도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짠. 이거 봐, 꽁트야, 내 사과야. 방금 씻었어. 엄청 맛있어 보이지? 여기 안에 원래 농약이 잘 깼는데 안에 있는 농약도 아무것도 없다. 이야, 완전 깨끗하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껍질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나도 먹을래? 아니야, 안 돼! 내 사과! 내 사과! 이따 깎아줄게. 그럼 세정제는, 과일 세정제는 리뷰 여기까지. 안녕!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클리너가 없었던 곳, 그리고 클리너로 닦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한 번 더 하면은 완전 깨끗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보다 완전 없어졌죠. 한 번 더, 이게 너무 오래 방치돼 있어서 한 번 더 하면 엄청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냄비 빛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매직 버블 클리너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따뜻 안녕.